오늘은 달래장을 곁들인 우삼겹 솥밥이야. 나 지금 영상 편집하면서 솥단지 끌어안고 퍼먹고 있어. 달래는 귀엽게 생겼어? 깍지를 떼어줘. 정말 자신 있는 레시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줘. 제발. 알뿌리를 떼어줘. 달래 손질 끝. 식초 40ml 정도로 소독해줘. 세척한 달래를 쫑쫑 썰어줘. 미림 한 스푼, 진간장 두 스푼, 간마늘 7.5ml, 참기름 7.5ml, 매실액 7.5ml. 달래를 넣어줘. 달래장 완성. 씻어서 30분 불린 쌀 320ml, 물 320ml. 강불에서 끓으면 가장 약불로 줄여서 15분. 15분 후 불 끄고 3분 뜸들이기. 쪽파 7대를 쫑쫑 썰어줘. 솥밥에 고명으로 들어갈 거야. 우삼겹 200g, 맛소금 1.25ml, 후추 약간. 바짝 구워져. 솥밥에 고명으로 들어갈 거야. 계란 노른자 올려주고 완성.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안녕. 구독자님, 같이 먹어요. 와우, 맛있다.